네, 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의 창쌤입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한 10일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었고요. 제가 많은 지역을 이번에 이제 현장 답사를 좀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 한번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열흘 동안 제가 충주, 평택, 화성, 그리고 안성, 홍천, 춘천, 가평, 마지막 철원까지 이렇게 지역을 한번 답사를 좀 다녀왔는데요. 답사 다녀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유튜브를 제가 이제 3월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 한 3,600분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문의가 너무 많이 오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회사도 방문하셔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가시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부동산 이제 올해 이제 22년 차인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제 사연들도 조금 제가 좀 많이 이제 받았고, 그리고 또, 좋은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 토지를 매매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 토지는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큰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분들, 또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너무 비싸게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투자했는데 벌써 10년, 한 15년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좋은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열흘 동안 물론 휴가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지방을 좀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제 가슴 속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현역 군인이세요. 부사관이시고, 고향은 이제 전라도 이제 광주가 고향이신데, 지금 이제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자제분이 이제 어떤 안 좋은 이제 병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의 어떤 그 수술이라든지, 이 병원비, 이런 부분이, 급여 생활자, 이제 군인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정말 좋은 토지를 매입을 하셨는데 이 토지를 빨리 팔고자 하시는 이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더좀 싸게라도 이렇게 해서 매도를 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팔아드리고 싶죠. 예, 또 회사에서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모아서 했더니 한 8건에서 한 10건 정도가 정말 좋은 토지가 있더라고요. 좋은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루트를 찾지 못해서 또 판매하지 못한, 매도하지 못한 이런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건을 토대로 해서 일단 입지 보고 용도, 타이밍, 그리고 추가로 해서 가격까지 정말 좋은 이러한 물건을 좀 선별을 해서 이번 기회에 힘든 이런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은 물건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행도 하는 그런 토지도 있고요. 또 중개하는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분이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비싸게 매입한 것 같다. 이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재 역세권과 안중 역세권을 토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개발 범위에 포함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개발 범위 밖에 토지를 투자했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분도 많이 계셨고요. 환지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해 주셨고요. 또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 토지를 또 팔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마시라 이제 이런 부분도 컨설팅 해드렸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취합을 해서 이번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토지를 또 가격도 좋고 입지 용도 타이밍까지 맞는 그런 토지를 선별해서 당분간 물건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를 투자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요런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토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야도 있고요, 전답도 있고요, 대지도 있고 또 공장 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 토지를 위주로 해서 몇개좀 올려볼 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도 요 토지를 또 진행을 합니다. 별도로. 그러나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개념도 되고요. 또 직접 내가 건축 행위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을 선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분간 그런 물건을 좀 진행을 해서 많이 힘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일부 매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개, 그다음에 대행, 그다음에 매매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